어? 어? 띠피가 떠 있는데? 어? 손이 안 들고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돼지갈비를 희석된 양념에 끓여가면서 먹는 건데 밑에는 은이버섯이에요. 아, 하얀색 목이버섯. 자, 저희 공중부양 물갈비 나왔습니다. 야!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예쁘죠?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찍힐까 공중에 둥 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아. 아니, 말도 안 돼. 뭐야 저거? 진짜 떠 있네. 누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와. 이제 끓는데? 사장님 이거 끓어요. 네. 아. 네. 잠깐만요.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는군. 아. 아이디어네요. 네. 저희가 버섯에 간을 맞췄기 때문에 버섯을 먼저 드세요. 아, 버섯을 먼저 먹고요. 네. 여기는 달걀기처럼 졸여서 드시면 되는데. 아. 이거는 고추는 네. 한쪽에다만 넣으세요. 천천히 메워줘요. 천천히 메워줘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놓고. 가장 못 드신 분이 맵다고 생각할 그때 꺼내시면 돼요. 아, 그래. 그럼 뭐 매운 거니까 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 밑에 흰 목이버섯도 있고 은이버섯. 그다음에 그 매운 고추 있잖아요. 아, 그거까지 가서 차박차박 끓는 거 보이시죠? 아~ 국물 한번 먹어보자. 내가 매운지 먹어볼게. 아, 안 매워. 딱 좋아. 칼칼해, 칼칼. 그리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칼칼.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뚝불 뚝불. 그래. 뚝불인데 달지 않은 뚝불. 오, 국물 맛있나 보다. 딱 그 뚝불 맛이네. 어, 담백하니 완전 애기들이 좋아할 맛이다. 와. 이거부터 먼저 먹으라 그랬으니까. 딱 그 뚝불 맛이네. 자, 저희 지금부터 돌출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달짝지근하니. 맛있어. 진짜 맛있다한 단짠. 은이버섯이 육수를 흡수했어. 그래서 먹을 때마다 촉촉하게 육즙이랑 같이 나오는 맞아. 거지. 버섯의 향도 같이. 씹을 때마다 그 소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치?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고기 먹고 있다. 어머.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쫄깃쫄깃. 진짜 불고기다. 너무 부드럽지 않으면서 씹는 맛까지 있어. 맞아. 이거 쫄깃쫄깃하다. 고기랑 버섯이랑 식감 터지겠다. 어떡해. 와, 고기랑 버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 입에서 막 터져. 진짜? 진짜? 식감 대잔치야. 와, 아미 언니 고기에 양파장아찌 올려서 맛있게 먹네. 이게 식감이 제일 좋네. 이거 양파? 응. 먼저 드세요. 이쪽 끓이고 있고요. 네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총 12인분 다 나왔습니다. 와~ 저렇게 한 테이블에 저렇게 사장님이 번호 3개를 끓인 것도 처음이실 거예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어머, 야, 이거 비싸지, 와. 한 입. 한 폭이다, 한 폭이야. 엄청 길다. 엄청 찢어가지고. 우와! 너무 좋아. 고기하고 싸가지고 또 먹어야 돼. 마리로. 딱 좋아. 와, 김치가 너무 상큼하고 이렇게 사각사각하니까 돼지고기를 딱 잡아주는 거지. 약간 고기도 오래 먹으면 물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끊기지 않게 옆에서 바로 끓이고. 그러니까요. 이거 게장 싸먹으면 맛있겠는데?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겠는데? 와, 저 양념게장 하나로 밥 한 고기는 그냥 끝나는데 벌써 비비고 막 하면. 아, 양념게장. 게장. 그 양념게장 만들었던 양념게장이지 않습니까? 직접 만드시. 그렇게 먹어야죠. 아, 잠깐만. 맛있지? 진짜 맛있다. 어, 흥분했어. 어, 저 표정 봐봐. 게장 엄청 꽉 피 있어, 그리고.
또 해산물이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그때 그 말했던 뭐 아미노산과 핵산의 그 조합? 감칠맛이 터지는데? 배웠네. 어. 배웠어. 어. 그 고기를 다 건지신 다음에 나중에 여기 아. 실당면이거든요? 나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다 넣어주세요. 실당면. 아. 식감이 너무 좋다. 딴 거 좀 더 먹을까 그냥? 돼지 먹었는데 소도 좀 먹어볼래? 소도 먹자 소. 사장님. 네. 쌍둥이야? 잘못했어요. 소갈비 10인분만 추가해 주세요. 그건 구워야 되잖아, 그렇지? 어, 저희가 구워 먹는 거죠. 먹고. 예, 안 구워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15인분 먹는 와 이거 10인분이에요? 아니 5인분이 5인분. 색깔 너무 좋다. 저희 지금 소갈비살 나왔습니다. 빛깔이 너무 좋다. 명명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고기 쓰시나 봐요. 올려 올려. 그냥 다 때려놓고 뭐. 보통 3, 4점 저렇게 해서 먹어. 근데 벌써 막 불이 세네. 고기는 불맛이지. 안 돼, 안 돼. 소고기는 그럼 찍어줘. 이 와규라고. 아. 그냥! 안 찍고 먹어요. 맛있나? 5인분 추가요. 맛있나? 아, 너무 맛있는데? 누가? 아, 말도 안 돼. 이 마블링? 이게 사이사이에 진짜 골고루 들어가 있어. 수창까지 베니까 완벽한 아. 조합이야. 진짜 말도 안 돼. 육즙 완전 빵빵이야. 얘도 요 정도면. 아, 근데 진짜 인생 소갈비다. 나 지금 진짜. 와, 진짜 금방 먹겠다. 진짜. 와, 또 지금 피부 양념게장. 야, 말도 안 돼. 이걸로 소스로 먹네. 아, 대박이다, 저거. 대사를 짠다고? 아, 취향 봐, 아, 취향. 저기가, 진짜 대박이다. 올려서 같이 굽는다고? 아, 네. 와!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와. 개가 개맛있지? 안 돼. 못 먹게 막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천상의 맛이다. 그래? 와.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 사장님, 저희 불판 좀 갈아주세요. 네. 그리고 고기도 빨리 주세요. 네. 벌써 다 드셨어요? 네. 어우, 호흡이 아주 좋았어. 네. 어, 과자 다 나왔어요? 얇은 거부터 쪼르륵 갑니다. 저희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종료! 이게 뭐예요? 새로 나온 술인데. 우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꼭 다음에 꼭 오셔야 돼요. 네. 사장님이 소주 한 병씩 서비스로 주세요. 아, 진짜? 사장님, 저희 쫄깃살 네. 4인분 주시겠어요? 네. 함정살하고 다리살 네. 사이에 있는 부위예요. 요게 칼질을 잘해서 요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빼낼 수 있거든요, 쫄깃살이. 근데 말 그대로 쫄깃쫄깃할 것 같아. 네. 쫄깃한, 쫄깃살이니까. 우와, 어머, 자 대박, 어떡해. 쫄깃살, 네, 4인분 먼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추가 돼요, 혹시? 원래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어차피 남았으니까 드리긴 할 텐데. 어? 진짜요? 네. 거의 마감할 시간이어가지고 조금 남아서 추가할 수 있다고 우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혼자 드셔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어떠세요? 어떠세요? 추가할까요? 추가, 추가. 사장님, 이거 추가 4인분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쫄깃살은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맛이 너무 좋아. 재우 씨는 정말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약간 미슐랭 온 것처럼 되게 신중한 것 같아요. 셰프 같아요. 우밀정밀 드세요? 육즙이 팡팡. 이런 맛이구나. 어, 진짜 이름 그대로 진짜 쫄깃쫄깃하다. 약간 즐길 이름대로라면 약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즐겨요. 너무 맛있네. 약간 항정살의 식감도 살짝 가지고 있고. 맞아. 항정살. 가브리살의 식감도 살짝 가지고. 항정살과 가브리살의 그 식감이 섞여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맛있다.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추가한 쫄깃살 또 4인분 나왔습니다. 빈틈 없이 다 올려버려. 그러니까 빈틈 있으면 안 된다. 아니 틈이 없네. 얼마나 급했으면. 뭐 지금? 고기 킵해두기 잘했어. 오. 와, 이 귀한 거를 넣고. 말리 쫄깃살 꼬치 들어갑니다. 먹겠습니다. 어쩌 이쁘게 이렇게 잘 꽂았네. 하나씩 빼먹, 하나씩 빼먹을 거잖아. 에? 하나씩 빼먹을 거지. 아니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야, 이게 김치 올려 올려 갖고. 이 또 이렇게 하면 또 고기 느끼함을 또 잡아주시고. 와, 한 번에 먹으니까 입안에서 느낌 장난 아니다. 이랑 먹어. 입안이 개운해. 상추 두 겹에다가 쫄깃살 이렇게 깔고. 야, 말리 상추에다가 쫄깃살 세 개를 얹혀서 마늘까지. 와! 아, 야무지게. 교과서다, 교과서야. 부럽다. 기본이죠, 국영수. 아. 이게 제일 기본이긴 한데 제일 맛있는 거야지. 와. 와. 상추 두 겹씩 해가지고. 아우, 이 사람 쌈 싸먹을 줄 아네. 아니. 입이 저렇게 조그만데 어떻게 다 들어가지? 벌써 다 드셨어요? 네. 어, 이건 와사비에 싸드신 와사비 밥이거든요. 어, 와사비 밥? 네. 와사비 밥이요? 네, 생와사비가 아니어가지고 좀 건데. 아니, 사장님이 고추냉이 밥을 서비스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고추냉이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쫄깃살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근데 쫄깃살이 없네. 아, 근데 쫄깃살이 없네. 있어, 난 있어. 먹어봐, 먹어봐. 일단 이렇게. 너도 하나 먹어. 어. 생 와사비랑 쫄깃살. 와사비 봐. 뭐야? 와사비 밥 처음 먹어. 와사비 밥. 와, 이거 무슨 밥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밥만 감칠맛이 날 수 있지? 뭐야? 와사비 밥 처음 본다. 와사비 밥. 와, 이거. 아유, 소담스럽게 드시네요. 그냥 밥만 먹어. 감칠맛이 날 수 있지? 진짜. 우와, 뭐예요? 부어서 드세요. 아, 쫄깃살에다가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왜 서비스 주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이 귀한 거를. 네? 그럼 다 받으셔야 되며. 아니, 고기를 서비스로 주셨다고? 뭐야? 쫄깃살 또 주셨어, 서비스로. 어, 서비스로 주셨다. 아, 그래도 거의 한 판. 고추냉이 밥하고 같이 먹어보라고. 아오. 이게 귀한 거를 먹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고기 없다니까. 맞아. 여기다가. 아니, 진짜 먹을 줄 아네. 이렇게 밥.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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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겠다. 압도적인 비주얼이다. 와. 돼지갈비도 드실래요? 돼지갈비. 아, 난 돼지갈비도 먹고 싶어. 돼지갈비 먹어요. 돼지갈비 일단 10인분만 주시겠어요. 10인분만 주시겠어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왔다, 초벌 된 거 왔다. 감사합니다. 자, 돼지갈비 나왔습니다. 자, 초벌했죠? 아, 너무 좋죠. 총 10인분 중에 5인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돼지갈비는 이 양념장에 뜨셔도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갈비요? 게장 양념장인데. 아, 먹어봐야겠다. 기름기 있는. 아, 이게 양념이 안 쎄. 이게 양념 자체가 안 쎈데 너무 달면은 가급적이어서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짭짤한 맛도 나가지고 계속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양념이 안 쓰고 겉에만 양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 딱딱 배웠어요. 응, 잘 배웠어. 와, 되게 맛있어. 맛있어요? 자, 양념을 이렇게 올려. 자, 양념을 이렇게 올려갖고. 와, 대박. 와. 단맛도 있어가지고 쌈장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네. 와. 잘 어울려. 왜 사장님 왜 주셨는지 알 것 같아. 이거 5인분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인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0인분입니다. 우리 비빔냉면은 지금 시킬까? 지금? 그냥 그 물냉이 있어요. 비냉 두 개를 주시겠어요? 네. 저희 비빔냉면 두 개 추가했습니다. 아니, 그 공깃밥도 하나 주시겠어요? 네. 공깃밥도 추가했는데요, 지금 말리가? 공깃밥 한 개 추가했습니다. 잠시만요. 와, 비냉 두 개 맞죠? 나왔다, 나왔어. 비냉 두 개 맞추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거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저희 화납니다, 이러면.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네. 그만! 천년초. 와, 국물 먹어. 와. 국물 맛있다. 국물이요? 와, 국물부터 먼저 먹어봐. 와. 속이 뿔뿔요. 기름의 느끼함을 싹 내려준다.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이게 바로 냉면의 묘미지 않을까.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오, 정말요? 이렇게 면 이렇게. 와. 같이 하시고. 사실 마지막에 이거 먹으려고 돼지갈비찜에 오는 것도 있잖아. 돼지갈비는 그거 맛있어? 냉면 맛있어. 냉면 맛있어. 진짜? 아빠도 그래 보여. 나도 먹고 싶다. 와, 이렇게 고기랑 같이 해갖고. 와, 최고 최고. 자, 수다는 지금 면 돌돌 말아가지고 돼지갈비 하나 딱 꽂아서 먹고 한 입에 어머. 제대로 먹네요, 수다. 깨끗하게. 야무지게 먹네요. 네. 아, 이 달짝지근한 갈비랑 상큼한 냉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냉면이랑 갈비 조합 진짜 누가 만들었지? 와, 진짜 누가 만들었어? 아. 여기다가 이거 소스. 아, 그거 좀 비벼야 돼. 잘 어울려. 그래, 저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와, 고기밥이다. 고기볶음밥. 와, 맛있겠다.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아, 근데 이 맛있는 건 안 먹을 수가 없지. 고밥. 고기밥. 와. 오예오 여기도 개가 들어갔어. 선생님 진짜 인심이 진짜 대박이다. 5, 4, 3, 2, 1 총료. 선출 작전 총료.